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50여 년간 4만 명 이상 암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암이 걸리신 분이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암이 걸렸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란 책이고요, 곤도 마코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곤도 마코토라는 분은요, 암 전문의로 50여 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했고요. 1973년에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일본 의사입니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암 방치요법으로 40여 년 동안 암 환자를 돌봤고요.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를 만들어서 8년간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암 환자에 대한 이야기, 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0%의 암은 말기 발견과 치료 단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방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찾아가죠. 대학병원 가서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일본 의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본 의사에게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의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이 뭐냐? 고형암 치료는 어디까지나 통증이 발생하면 그것을 억제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기도를 확보하는 것. 즉,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돼야지 암을 막 제거하고 이런 식의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소 좀 의아하긴 하죠. 이 의사는요, 암 검진은 물론 건강 검진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의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병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걸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 혈압계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정상 혈압인지 이런 것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혈압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혈압조차 이렇게 하는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내가 뭐 딱히 뭐 아프거나 암이 뭐 도드라지게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암을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암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100% 이제 암 치료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 보면은 다 머리 빠지고 막뭐 몸도 엄청 약해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잠재암과 유사암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암이란 무엇이냐? 잠재암이라는 것은 생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사망한 후에 해부를 통해 발견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뭐 해부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암에 걸린 것도 몰랐고 암 때문에 고통받은 적도 없던 거죠. 이 잠재암은요, 방치해도 커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것을 잠재암이라 부릅니다. 유사암은 뭐냐면 가짜 암입니다. 암과 유사하다는 뜻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암 검사를 하면은 잠재암이라든지 유사암을 발견하게 되고, 이 잠재암과 유사암을 발견하고 나서 이 치료를 하면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암 진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1990년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흡연 남성 6,300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폐암 추적 조사를 합니다. 3년 동안 한 그룹은 반년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요. 세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아예 방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검진 그룹 6개월마다 세포 검사를 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그 그룹은
폐암 발견자가 108명, 폐암 사망자는 64명, 총 사망자 수는 341명이 나왔고요. 방치그룹, 뭐 세포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방치그룹 같은 경우에는 폐암 발견자 수는 82명, 폐암 사망자 수는 47명, 총 사망자 수는 293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총 사망률 이 두 가지 모두 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즉,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폐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에도 훨씬 안 좋게 나타났고 또 총 사망률에도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인의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심해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암을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고 싶은 말 이거라는 거죠. 암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 일본 의사의 누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유방암에 걸리면은 암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유방 전체를 도려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자기 이제 암에 대해 좀 아니까 그 누이한테 유방 온존 요법을 권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암 부분만 어떻게 보면 도려낸 거죠. 암 유방은 지키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전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검진한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사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방치해도 전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실질적인 뭔가 진료 데이터,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보면 느낀 것들, 그걸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보니까 암은 적극적으로 막 이걸 막 조금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고 도려내고 항암 치료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암과 유사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진짜 암은 좀 그래도 치료가 필요하고 유사암일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암과 유사암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조기에 여러 장기에 전이 되어서 목숨을 앗아간다. 이게 진짜 암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을 유사암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진짜 암의 경우에는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암 검진을 딱 받아요. 그래서 암이 조금 이마 콩알만한 암이 발견됐어. 와, 조기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죠.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 뭐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암이 아니라 유사암 이런 종류의 가짜 암이라면은 굳이 이거를 치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 조그만 암을 죽이려고 내 몸은, 내 신체는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심각해진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최근 분자 생물학 연구를 보면 암세포는 생성 즉시 전이하는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커져서 그 다음 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콩알만해져 있어도 이 콩알만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도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기 암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이게 가짜 암이나 유사암일 수 있잖아요. 가짜 암이나 유사암은 전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암만 다르게 전이가 되는 건데 진짜 암은 커지지 않더라도 아주 콩알만한 상태여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술은 인공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처는 덧나게 되고요. 암세포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장이 막히면서 장폐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은 거죠. 워낙 큰 수술이니까. 그래서 이 일본 의사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 이 의사의 처방은 뭐냐? 암과 싸우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는 뭐죠? 암을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꼭 제거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게 정말 진짜 암인지 그리고 다른 곳에 전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판단할 문제지 암이 조금만 있더라도 무조건 치료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환자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나온 50여년 동안 4만 명 이상 암환자 치료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들 혹은 암 환자 관계분들은 암 수술 이거 할 때 제가 보니까 암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암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요. 의사는 조금 더 거기에 많이 공부한 사람인 거죠. 결국 내 삶은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암에 대해 많이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